네, 안녕하세요. BC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서입니다. 크롬이 맞냐? 네, 재민입니다. 펜션 목사 있잖아.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결 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AI인가요? 이 프렌드에서 온 AI 유진이고요. 아바타 한결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인데 뭐 하세요? 주말인데 뭐 하세요? 저는 주말인데 할 말 생각 안 나죠. 아, 주말인데 커피 마시고 연습하고 밥 먹었어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형은요? 저는 주말인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회사 와서 연습하고 라이브 켰어요. 오. 빨래 하셨다고. 대박. 빨래 진짜 어려운 건데. 깔끔하신 분이네. 진짜 깔끔하시다. 이거 진짜 이상해. 우와, 나도 빨래 해야 되는데. 나 빨래 짱 많이 밀렸는데.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Hi, I love you. Hello. 私たちは BA ・173です。こんにちは、みなさん。こんにちは、私ワンちゃん、ワンちゃんギジュンです。연습은조금더웠어요。아니갑자기에어컨이너무약한거예요。그래가지고막이렇게동작을그냥맞추는것보다막배우고있는그런단계인데도땀이났어요。아야보고싶다저희도보고싶어요큐트땡큐저한테하신말씀이죠、응、켄타아니야아맞아요켄타예요티아모티아모사랑합니다티아모오늘진짜덥지밖에아니아까저희가한열아열아니다한시좀넘어서나왔는데、응、그때부터한33도정도되더라고요와33도그래서아이거는우리가밖에이렇게걸어다녀도되는날씨인가라고생각했죠아여러분제가오늘꿈을꿨거든요무슨꿈꿨어요꿈이두가지예요두개꿈을꿨어요어근데하나는어제좀비아포칼립스얘기했잖아 진짜좀비아포칼립스꿈을꿨어요저어제어떻게오늘누구나왔어일단은이게나진짜정확하게기억하는게근데좀슬펐어왜내가학교를다니고있었어어중학교보다아니그거는모르겠어그냥학생이야학생이었어근데내지인들과、응、이제영서랑민욱이랑、응、이렇게셋이있었어、응、근데꿈이니까내가인지를못하고그냥같은반이구나라고생각을했나봐아그냥같은반학생이구나이렇게그래서이렇게있다가그냥뭐평소처럼지내다가막선생님이누군지도모르겠어그냥、응、난처음보는사람이야、응、그래서그선생님이랑식당에서밥을먹고、응、나와서、응、학교에학교안에있는다른동으로이동을했어、응、근데거기이동하자마자、응、그다른동1층에서그건너편동의오른쪽끝에서불이나고있는거야어불이불어불이어불이나고있는데우리가놀라서이렇게나왔어、응、나와서이제보니까불이점점빠르게번져가는거야그래서그학교밖으로나오자마자학교가터졌어어그도망은나온거지어도망나왔는데이제거기서이제좀비아포칼립스가시작된거였어근데나거기서좀약간슬퍼꿈속에서울었어왜내가같이지냈던사람들이저안에있는데갑자기학교가폭발한거잖아아그래서그러니까너무슬프더라고그게좀비는어떻게됐어좀비가이제거기서서서히이제나오기시작하는거죠불타는상태로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근데 도망치면서 옆에 막 건물들이랑 막 이게 다 터지기 시작한 거야. 불나고. 그래서 살았어요. 딱 이제 여기서 관건이야. 어. 여기서 도망가다가 꿈이 끊겼어. 아 그럼 옆에 민영이 형이랑 영상이 있었어?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기억이 안 나. 어, 불 나고 도망왔는데 어, 모르겠어. 그냥 내가 어떤 아 혼자 이렇게 도망왔어요? 아니 다가 그냥 사람들이랑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다 같이 몇 명이 울고 있고 막 울면서 막 도망다녔어? 그치. 그러다가 꿈이 끊긴 거야. 어떻게 울었어?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엉엉 울었어? 아니면 그냥 엉엉은 아니었어. 그냥 약간 진짜 뚝뚝 떨어졌어. 뚝뚝 떨어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게 꿈이 끊겼잖아. 다른 꿈이 시작됐어. 다시 또 잤는데? 어. 근데 그 꿈이 너무 그 전에 꿈이랑 다른 거야. 내가 그 꿈을 이렇게 꾸고 있는데 내가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거야. 고양이를? 형 아니야? 어? 형 배 아니야? 그런 고양이를 계속 만지고 있었어. 어, 고양이 만졌어. 어, 그래서 만지고 이제 내가 갈 길을 갔어. 그때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정수기 쪽으로 갔을 거야. 어. 근데 가고 있는데 얘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만져줬어 또 멈춰서. 근데 또 이제 나는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정수기 쪽으로 향해서 갔는데 얘가 내 뒤에를 딱 무는 거야. 물었다고? 어. 그래서 안 만져줘서 그런가? 근데 아프진 않았어 사실. 꿈속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다시 만져줬어. 그랬더니 이제 가 하고 이제 물을 딱 마시고 있는데 또 문 거야. 거기서 또 꿈이 끊겼어요. 근데 이건 뭔가 첫 번째 꿈은 그냥 꿈일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두 번째 꿈은 뭔가 해몽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 저는 해몽을 잘 안 해서. 두 번째 꿈 해몽해 주실래요? 아무튼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 되게 많이 꾼다 이거. 나는 꿈이 많은 사람이야. 인욱이 아니야 이런. 당신은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요. 오 좋은 말인데? 진짜요? S급 부를 수 그게 뭐지? Hello from France. France. Hello.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No dinner. What's for dinner? 부인한 거 대박이라는 것만 알겠어요. 근데 그 그거 형 지우학 봤죠? 응. 지우학 슬프잖아. 맞아. 저 지우학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 실제로 어떡할 것 같아? 아, 막 사실 울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도망칠 것 같아 친구들. 근데 나는 일단 무기를 먼저 찾을 것 같아. 무기를? 어. 내 몸은 지켜야지. 아 우선 싸워야 되니까? 어. 무기를 먼저 찾아서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세상에 없겠네. 좀비는 없어요 세상에. 좀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된다면 누구를 데려가실 건가요? 비일칠삼 중에서 전 데려가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되실 거예요. 형 혹시 파파고가 핸드폰에 깔려있어요? 파파고? 네. 아 그럼 한번 빌려줄 수 있어요? 아 of course. 티아모 어떤 걸로? 영어로요. 영어로. 미안해 나는 S야. 저도 S예요. 저희 둘 다 S예요. Love you. Me too. Me too. Me too. 한계리 형 데려갔네. 한계리 형 데려가서 대신 싸워달라 하세요. 저는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나 운전 잘해서 데려갔네. Did you join the official S? Did you join the official L's? 공식 S는 가입하셨나요? Did you join the official L's? 근데 저희가 또 Need
正式加入联测吗? 对, 인스타는 Apakah Anda sudah mendaftar resmi ELS? Apakah Anda? Apakah Anda sudah mendaftar resmi ELS? 네? 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잠깐, 내가 아까 질문하고 댓글을 못 봤거든. 공식 ELS 가입은 하셨습니까? 영서 지켜야 될 것 같아. 영서는 여러분들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한결 운전 잘해서 내가 무기고에서 지켜주겠지. 한결이랑 다니다가 대신 물리기 엔딩. 오, 되게 낭만있으시다. 오늘 너무 멋있다고요? 오늘 저희 멋있어요? 오늘 딱 라이브 켜기 전에 딱 카메라로 제 얼굴을 봤는데 아.. 살짝 조금 그랬어요. 왜죠? 앞에서 그냥 안 지워져. 결 다섯 명, 다섯 살 결. 한결은 다섯 때 진짜 귀여웠던데, 이 때 보니까. 저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육아 레벨이 좀 높아 보인다고 몇 명이 얘기하시는데 별로 안 높았어요. 저 어릴 때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근데 나도 은근 형 말 잘 들었을 것 같아. 저 말 잘 들었었어. 말 잘 들었을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이 조금 육아 레벨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옛날에는 쉬웠을 것 같아. 카라 정리요? 카라 정리 돼 있지 않아?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서 그래. 아 이렇게. 네, 오늘 렌즈를 안 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건이는 육아 레벨이야? 저 나 네, 완전 쉬웠을 것 같은데. 저 진짜 말 잘 들었어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러시아 와, 저 러시아 가본 적 있는데. 아, 너 사진 봤어.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 갔어요. 여행 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한결이 형이 슈퍼샤이 연습했어요. 제가요? 네. 연습하시지 않았나 아까? 슈퍼샤이요? 네. 아 제가 연습했나요? 네, 본 것 같은데. 아. 슈퍼샤이. 잘하신다. 이 암노가 되게 어렵던데. 이거 근데 기본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게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가죠. 이게 선풍기. 예전에 형도 기본기 했었죠. 옛날에 저 오버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손 뻗기 시킬 때 이렇게 하고 계속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거 같아요. 팔 유지하고. 팔 진짜 아프죠, 막. 30분 해봤어. 몇 분인지 기억이 안 나. 저는 30분 해봤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계속 손 떨었어요. 계속. 나 우리 막 노래 세 곡, 두 곡 막 한 곡 막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은데 왜 나중에 손이 많이. 이렇게 탈골되는 자세 이거 할 때 30분 진짜 기본이 너무 힘들었어. 벌칙이 아니라 그게 그냥 춤 연습이었어. 당신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합니까? 라이브 킨지 얼마 됐어요? 라이브 킨지 한 10분? 10분? 좀 넘었을걸요? Love you. 귀여워. 와 아랍어 되게 이쁘다. 퇴근이요? 저희 아직 회사입니다. 저희 아직 회사예요. 여기 립스틱 색깔이요? 이 색깔은 약간 빨간색보다 더 붉은색인데 연한 색. 여러분 여기서 어제 이프랜드 같이 하신 분 계시나요? 잘 들어오셨을걸요 그래도?
어제 이 프렌드 같이 하신 분 어땠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겠죠. 재밌다고 얘기해 주세요. 인도네시아로 와달라고요? 진짜 갈게요. 어? 제리, 제리. 어제 제리 있었잖아. 기억나는 거 같아. 훌명하신 분 중에. 재밌었어. 재밌었나요? 점액추. 한계장이 해주는 점액추 궁금한데요. 제가 해드리는 점액추. 제가 해주면 드실 건가요? 안동찜닭. 찜닭. 찜닭 맛있지. 찜닭 어떠시나요? 찜닭. 근데 요즘 오리 바베큐가 그렇게 먹고 싶어. 오리 바베큐. 아, 그 뭐냐. 그 구운 거. 그 유명한 나무, 참나무. 호우로 시작하는데. 아, 그리고 새야로 끝나고. 네. 거기 맛있어 보이다. 근데 혼자 먹기 조금 부담스러워. 1인분이 안 팔아. 그 다 좀 거기 그 찍어 먹는 소스가 맛있어. 그 통베이컨? 맞아요. 통바베큐? 통바베큐? 그런 거. 그것도 맛있어. 빨리 나와 사줄게.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혹시 인도네시아라면 몇 시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인도네시아까지 제 찜닭이랑 오리 바베큐를 들고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를 진짜 갈 수는 있지만 오리 바베큐랑 찜닭이 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꾼다. 꿈속에서 꿈속에서 꿈에서 맞나요? 사양 카무? 아쿠사양 카무. 아쿠사양 카무? 무슨 뜻이에요? 알고 보니까 요즘 바보, 한글 바보 이런 거 아니죠? 굿나잇. 굿나잇. 아, 지금 잘 시간이에요? 맞네. 다 시간이 다르겠네. 나랑 결혼하자. 그건 일단 저희 어머니가 허락 받으세요? 제 어머님 방금 보고 계시려나? 아니요.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도 싫어하거든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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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큰아픈 착각이야. 아니야. 대기실 오셨을 때 형 말고 나부터 인사해 주셨다. 아, 그래요? 믿어볼게. 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조용 개 듣는 소리 좀 간단해요. 제가 냈어요 여러분. 점액추 또 오케이 여러분 맞아요. 점액추는 솔직히 하나로는 안 되겠다. 네. 몇 가지의 제시를 해주면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점액추 한다고 안 드시죠? 솔직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드셨으면 좋겠네요. 뷔페 어때요? 뷔페 여러분 카파가 먼저 해주세요. 뷔페 어떠세요? 뷔페? 뷔페가 다 있으니까? 저는 살짝 뷔페랑 안 맞아요. 나도 뷔페 별로 안 좋아해. 영어가 가장 많이 쓰시니까. If we recommend a dinner menu, do you eat that food? 저희가 저녁 메뉴 추천해 주면 그 음식을 드시나요? 안 드시죠? 님들도 우리가 근데 아까 드시는 분들도 드신다고 얘기했어. 아, 진짜요? 너 그거 치는 동안 다 흘러갔어. 좋은데 떠먹기가 귀찮다고요? 뷔페가? I'm so touched. 헐 감동이야.
It's the weekend, but everyone is watching. 주말인데 다들 봐주시네요. 그건 너가 말할 수 있잖아. 아구찜, 아구찜 맛있겠다요. 어? 아구찜이 외국에 없잖아. 그렇겠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뷔페를 드시라고. 아니면 카레? 오늘 카레 덮밥? 오늘 카레 라면 먹었는데. 카레, 그 카레 덮밥이야. 덮밥 카레. 카레 덮밥. 카레 덮밥. 덮밥 카레. 덮밥 카레. 그거 둘 다 되겠다. 돈까스 카레 말이야. 돈까스 카레 덮밥. 돈까스 카레 덮밥 맛있겠다. 영서가 사는 고향이 아구찜이 유명한 곳이에요. 마산 아구찜. 네, 마산 아구찜 맛있어. 난 미소 먹었어. 어, 미소라면 이런 거. 된장. 어, 된장. 카레 어제 먹었다고요? 그러면은 짜장. 어, 중국집 괜찮다. 형 근데 중식 많이 먹어요? 나 중식 많이. 나 중식도 좋아하고. 근데 내가 제일 잘 즐겨 먹는 거는 파스타인 것 같아. 어 맞아. 형 파스타 많이 시키는 거. 저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파스타 먹어요. 형은 그럼 약간 러시아 이런 쪽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거기가 양식이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나는 한국식 양식을 좋아. 별 차이 없어요. 아 그래? 안 먹어봤어 그래? 그냥 맛있는 파스타예요. 그리고 중식도 한국식 중식을 되게 좋아해. 아 한국식 중식 좋아하세요? 입맛이 그래 진짜. 나 한국인이시네. 근데 나 어딜 가든 잘 먹어서. 나 어제 삼계탕 만든 거 알아? 어, 아, 그 재료가 있던데. 재료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아니 많이 안 썼어. 한 10인분 쌓은 거 같은데 야채가. 그 야채 아니야. 뭐야? 그냥 한방 재료야. 아 그 재료야? 어. 그거를 푹 끓이는 거야. 아 그걸로 그냥 육수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진짜? 소금도 안 들어가. 양파랑 마늘이랑 대파랑 그리고 그 온나무. 왜 혼자 먹었어? 너 그때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안 일어났어. 깨웠어야지. 괜찮아. 혼자 죽까지 야무지게 먹었어. 그러니까 깨워서 죽 줬어야지. 난 죽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사진 봤어? 사진 못 봤어. 쪽! 쪽! 한결이 못하는 게 없어. 한결이 형 못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먹었어. 비주얼이 진짜 좋은데? 이거는 산 거야? 집에 있던 거? 오징어 젓갈 먹고 싶어. 맛있겠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결이 형 못하는 거요? 한결이 형 못하는 거, 형 못하는 거 뭐 있어? 형이 생각하기에 형 못하는 거 있어? 나? 맞지. 뭐? 하나. 하나? 어. 못하는 거? 어. 하나만 먹잖아. 저는 밥에 들어가 있는 콩을 못 먹습니다. 내 남편 되니까. 이렇게 끓였어. 맞아. 오, 진짜 토. 닭이 되게 건강하다, 너. 죽까지. 나 근데 죽은데 야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거대하지, 이렇게 닭이. 닭이 진짜 큰데? 그치.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요리를 자주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가끔만 하는 거. 갑자기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긴다. 아, 해봐야겠다 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생겼어요, 먹고 싶은 게. 더덕구이라고 아세요? 먹을 수 있어요? 응? 더덕을? 네. 너 더덕 먹어? 네. 더덕 진짜 맛있는데. 진짜? 저는 더덕구이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더덕구이 좋아하구나.
그 양념 발라져 있어가지고 약간 석쇠에 구운 더덕구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해먹었어요? 아니요, 먹고 싶다고요. 아, 먹고 싶다고. Sorry, sorry. 나는 난 지금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 먹자면 샤브샤브. 너는 지금 요즘 가장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 원래 맨날 먹고 싶은 게 샤브샤브. 제일 기본적이고 너가 제일 맛있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샤브샤브인 거야. 그럼 나는 나는 그거 갖고 싶어. 안 돼. 나는 생일날 그거 갖고 싶어. 안 돼, 안 돼. 나는 그 샤브샤브? 그 샤브샤브 끓일 수 있는 통? 통이 있거든. 반반 내고. 아니 반반 필요 없나 사실? 샤브샤브 반반이 별로 많이 없잖아. 그거랑 허거지. 아, 허거. 아, 나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샤브샤브인 거지. 아, 맞네. 그거는. 아, 샤브샤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샤브샤브 진짜 프레쉬한 음식이에요. 진짜 신선하고 헤비하지 않고. 근데 얘는 샤브샤브만 먹으면 진짜 많이 먹어요. 그치? 어. 나 샤브샤브 많이 먹지. 나보다 잘 먹어요. 그쵸? 응. 전 중간에 막 배부른데 얘는 그냥 계속 먹더라고. 샤브샤브 뭔가 계속 먹고 왜 계속 들어가? 뭔가 계속 뭔가 헤비하잖아.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저기 최근에 해국수 맛있잖아. 거기는 근데 볶음밥 먹으러 가요. 그 외국 애스분들이 팬사인이나 소통할 때 한국 가면 무슨 음식점이나 그런 거 추천하면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간에 여기 가보세요. 최간에. 네, 최간에. 어, 여러분 최간에도 추천할게요. 오늘 최간에도 가세요. 그리고 감자탕? 어, 감자탕 맛있지.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죽같이 좋아하죠. 우리 그 강남역에 죽같이 집 하나 있잖아.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 아, 곧된 죽같이. 배로 끝나네? 네. 형 고베 가봤어요, 실제로? 고베? 네. 안 가봤어. 저 고베 가봤어요, 여러분. 사람 많잖아. 아니, 사람이 근데 진짜 너무 없어서 충격 먹었어요. 그날? 네, 제가 갈 때 평일날 갔는데 평일 저녁에 고베를 갔어요. 아, 이게 주말에 진짜 많은 건가? 네. 평일날 고베를 갔는데 진짜 조금 그때 관광객분들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람이 없어서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네, 제가 어렸을 때 갔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심지어 혼자 갔어요, 거기를, 고베를.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 옛날부터 있던 데야? 아, 실제 일본에 고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 아니, 거기가 그 강남이요? 아, 네, 거기도 옛날부터 있었죠. 아. 네. 저 거기 먹어봤어요. 왜 나는 안 들어갔냐? 아, 그냥 그랬어. 말해도 되나? 제 입맛에는 그냥 그랬어요. 저는 모토무라를 좋아해요. 어, 그 모토무라 맛있지. 모토무라 맛있죠. 어, 방금 내가 아까 댓글을 봤는데 매운 참치 대 매운 닭발. 매운 닭발이지, 당연히. 난 매운 참치. 닭발은 너무 매워. 매운 참치 너 알아? 그 캔 매운 참치. 아, 그거? 그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완전 엄청 맛있는. 나는 그거 근데 약간 조금 속상한 게 그 감자 같은 게 더 많고 고기가 엄청 많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아? 그냥 참치보다 고기가 더 적어, 참치가. 원래 그 맛을 먹는 거 아니야? 그 너무 부족해. 아, 그럼 두 캔 먹으면 되지. 그러면 되긴 하네. 너 매운 참치에 밥 비벼 먹어봤어? 어, 먹어봤지. 이게 집에서 일찍 나와서 숙소 생활을 했다 보니까. 맞아, 고추 참치다, 고추 참치. 어. 고추 참치입니다, 여러분. 푸바오, 푸바오 너무 귀엽지. 형 닭발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잘 먹지 않아, 시키면? 그냥 씻어서 살짝. 씻어서. 근데 그 뭐냐 그 닭다리살이랑 하는 게 어디지? 닭발이랑? 그 마요네즈 막
날치알 들어가 있는 닭발이랑 마요네즈랑? 어디지? 그 있잖아. 뭐? 닭다리살 그 파는데. 닭다리살? 어. 기억이 안 나. 신사 있는 거. 아! 온. 달집으로 끝나는. 네. 거기가 그나마 닭발이 안 매워요. 거기는 국물 닭발이 아니라 그냥 구운 닭발이라서. 맞아, 맞아. 그리고 안 매워요. 쌈을 한 두 개만 싸면 안 매워. 우리 맛집에 많이 추천해 주는 거네. 그니까. 배달도 돼요, 여러분. 한결이 요즘 농구를 했습니까? 어제 농구 게임 했잖아요. 농구 게임 했죠. 농구 게임을 했죠. 형, 그 오락실에 있는 그 농구 게임 잘해요? 아, 나는 그거 진짜 미쳐버리지. 나 그거 잘해. 아니, 나 대결하자, 나. 나는 너 깜짝 놀랄까? 형 막 정말 한 손으로 막 해? 나는 거기 신기록을 항상 안 세워본 적이 없어. 같이 안 해야겠다. 여러분, 지로 시작하고 랄로 끝나는 닭발이 있거든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지로 시작하고 랄로 끝나는 닭발 집이 있거든요. 이름 왜 그래? 거기 알지 않아? 뭐 얘기한 걸 들은 거 같아. 거기 진짜 맛있어요. 제일 다치 단골 닭발. 일본 음식 좋아하는 거요? 돈가스도 좋아하고. 돈가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약간 일본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귀여운 앞머리. 체인점인가? 찾아봐. 체인점 아닐 수도 있어요. 강남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요? 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나시고랭. 옛날에 나시고랭 볶음밥 같은 거 막 팔았거든요. 아! 체인점이네. 드셔보세요. 얘가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와, 친구야, 너무 매워 보여서. 지읒 리얼 닭발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식 엘스 진짜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형 가입했어요? 저요? 네. 저는 BA173인데요.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BA173이라고요. 그래도 가입해야죠. LC가 저한테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한테? 그건 맞긴 한데. 나시고랭? 나시고랭? 첫날 아셨어요? 대박. 일본어다. 아이시대로 유준, 아, 아리가또. 맞아. 결. 결. 저 결 스펠링 알아요. 뭔데? GYUL. 아닌데? 아니야. 근데 이게. 여권상으로는 GYEOL이야. 아, 진짜? 아, 나도 여권으로는 달라.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요? 아, 아하, 아하. 맞아요.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팬미팅도 해주세요. 하고 싶네요. 하고 싶네요. 진짜 하면 재밌겠다, 그치? 응. 근데 공식 열쇠를 가입하면 우선 예매를 할 수 있대요, 팬미팅. 아, 제일 먼저? 네. 누구보다 먼저? 네, 직원들한테 들은 건데 그런 혜택도 있대요. 우리 팀 이름도 누구보다 먼저? 네, 누구보다 먼저. 모든 걸 누구보다 먼저 하실 수 있는 거죠. 친구랑 같이 온다고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S로 만들게요. 너 T야? 저 F거든요. 저희 둘 다 F예요. 본줄? 본줄? 나는 뭐하지? 파리바게트 노래줄. 잘한다. 내가 파리바게트랑 노래줄을 얘기하는 거야. 속인 거야?
스트레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빵집 이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바게트 도대체. 인도네시아에서 팬미팅 해주세요. 진짜 인도네시아 가고 싶네요. 인도네시아 S분들이 인도네시아 엄청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진짜 꼭 한번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워 F는 사실 아니에요. 형도 파워 F는 아니죠? 저도 파워 F까지는 아니에요. 저 사실 약간 반반이. 저는 살짝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키로? 그 F가 70이었는데 한 네. 50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은 F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에서 먼저 해줘. 여러분 팬미팅 하면 뭐 보고 싶으세요? 저 팬미팅을 그냥 하고 싶어요. 저 팬미팅 하면 보고 싶은 거 한결이 뷰티 강습? 뷰티 강습? 그게 뭐지? 한결이 뷰티 강습. 저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없잖아. 맞아 없어. 립밤. 립밤에 그냥 로션 착착 바르고 끝납니다. 민욱이 형 서운하겠다고? 민욱이 형은 이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아. 원래 팀에 티가 있긴 해야 돼요. 반하겠어 보고 싶어요? 이러다 봐! 반반 토크. 저는 일본에서 피크타임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요? 일본에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피크타임. 어? 아직 있나 봐야겠다. 유진이 사진 광장? 아, 그거는 조금 사고 나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까요? 대만에 언제 올 수 있어요? 대만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있다 있다. I love money. 저도 I love money 해요. 저도 money 좋아해요. 그거 알아? 뭐야? 어? 시즌2 나온 거? 봐야지. 여러분, DP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DP가 시즌2가 나왔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엄청 슬프고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보면은 참 억장이 무너지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게 시즌2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게 생겨서. 외국에서도 인기 많지 않아요? DP? 저도 그 오징어 게임 2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나? 네, 나온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더글로리도 엄청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 더글로리를 안 봤어요. 진짜요? 네. 재밌는데. 근데 너네 따라하는 거를 봐가지고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넉튜브나 그런데 요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GT는 알아요. 아우 GT 보세요. GT 100번 보세요. 1000번 보세요. DP GT. GT. GT가 살짝 그 스펙타클한 드라마 아닌가요? 약간 스펙타클하죠. 네. GT 준비하면서 재밌었네요. 사람 넘고 물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뛰는 거 있잖아요. 엔딩 형이 다 뛰는 거. 그걸 없애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 그 서울 마지막 앵콜 때 둘 다 안 뛰었거든요. 이게 뭐 제 저의 체력 관리도 문제인데 계속 연속으로 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못 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힘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은 다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뛰기로 했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면 또 한 번 다친 적 없어요. 맞아요. 저는 막 하면 하기 전에는 제대로 하기 전에는 제가 목이 꺾이는 상상도 해보고 목이 돌아가는 상상도 해봤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늘 조심해서 합니다. 그리고 긴장한 상태로 합니다. 원래 사람은 긴장한 상태로 해야 실수도 안 해요. 딩동댕동. 한결이 형 혼자 그 우리가 M2GT 할 때 형 혼자 이렇게 덤블링 하잖아. 그걸 진짜 성공 100%예요. 그거는 네, 그걸 위해서 뒤에서 힘을 좀 아껴둬요. 어떻게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은 힘이 없어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다니게 되면 할 수 있는. 근데 형 진짜 좀 웃기겠지만 나도 태권도. 넌 진짜 안 어울리니까 태권도. 그 밤띠까지인가? 봤었어요. 시험날 밤띠요? 그 이렇게 화정!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화정은 체육관 얘기한 거지? 아니 그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화정. 그 체육관 이름이랑 똑같네. 화정. 이 영화 안 보여? 근데 거기 말고는 그 마지막 엔딩 말고는 다 주 멤버들 100% 성공해가지고 다친 적도 없고 괜찮아요. 그 마지막만 이제 넘는 것만 빼기로 했어요. 피크니 타임 봤어요? 형 그때 재밌었지? 피크니 타임? 아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신나게 놀았어 거기서. 근데 약간 제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그게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잘 나갔다고 누워서 저는 배너 형들이랑 잤어요. 형 방이 배너 형들이랑 방이어가지고 현장한테 아 형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행복했어? 아 그런 소리 있으니까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행이다 막 형들이 이렇게 하다가 형들도 행복했죠 하니까 아 행복했는데 아 지금 좀 피곤하다 힘들어. 그러니까 형들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진짜 신나게 놀았는데 배너 형들이 엄청 진행도 많이 해주고 준비도 많이 해주느라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진짜 진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고 막 재밌게 해주려고 해준 게 느껴져가지고 우린 진짜 행복하고 형들도 행복했지만 제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대. 지금 잔 거 맞냐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잤어요 여러분. 실제로 네. 자고 다음날 나갔어요. 다음날 나갔어요. 다음날에 저희가 빨리 먼저 집 갔고 거기 잤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잤는데 나방이 막 날아다녔어요. 거의 뭐 이만한 애들이 막 날아지진 않고 한 요만한? 에프킬러를 막 부려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거 하면서 또 새로운 저의 잘하는 걸 찾았잖아요. 나무 패기, 장작 패기. 아니 그거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형 오기 전에 제작진분들이랑 제작진분들이랑 막 뭐 성국이 형이랑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 아마 성공 못할 거라고 바로 막 그러면서 형들 그걸 불렀어. 근데 한 번에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몸 쓰는 게 체질인가 봐요. 왜냐면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여기 가운데 딱 해야지 딱 갈라지는 거야. 맞아. 근데 보통은 그냥 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무거우니까. 그쵸 진짜 체질이에요. 저는 전생에 돌 세웠나 봐요. 좋은 거예요. 형은 어떤 일을 했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난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들어. 그치. 근데 너는 어디 가서든 잘 살 것 같아. 고마운 얘기야 다. 근데 아이돌이 제일 잘 어울려요. 아리가또. 미남 돌쇠 제가 공연할게요. 돌쇠 아무나 못하면 어제 돌쇠는 진짜 타고나야 돼. 제 친구 중에서도 형 같은 친구 있어요.
그 누구지? 어? 용현이. 용현이? 용현이 팬분들 다 아세요. 아 진짜? 용현이? 용현이는 진짜 다 잘할 것 같아. 그 용현이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앞으로, 잘하고 태권도 어릴 때 안 배웠거든. 근데 아크로바틱 보면 그냥 해. 용현이 진짜 점프가 막 다리치기를 막 이렇게 유연하잖아. 진짜 유연하고 막 높이 뛰고 막 다 해요. 그리고 항상 너 영상 통화할 때 보면 너무 밝아. 어 그쵸. 너 저희 멤버들 진짜 좋아해가지고. 유연이 멋진 친구입니다. 재밌죠. 용연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용현이라고 용연이에요. 한 사람. 용연이. 아 용연이는 저희 멤버들이랑 다 알아요. 멤버들이랑 다 친구야. 성격이 좋아가지고. 저도 한결이 형 친구다. 한결이 형 고향 친구. 항상 놀러 오죠. 진짜 밝으셔. 밝고 조금 재밌으셔. 인천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되게 조금 대중과 약간 되게 서스럼 없이 얘기도 잘 해주시는. 맞아요. 재밌어요. 제 친구들 다 착합니다. 진짜 착하세요. 저희 멤버들 친구들 저희 거의 다 알아요. 저 영석 친구들도 알고 멤버들 친구들 다 알아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이 말고도 형진이랑 같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한 친구들 그 같이 노는 친구들 있죠. 응? 형진님 포함해서. 아니 어제도 그 친구들끼리 모였다고 했는데 형은 안 가. 내가 못 갔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늦었지.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나 못 간다. 하고 네. 애들끼리 놀았죠. 고드름 파워에이드가 뭐예요? 고드름이라는 아이스크림 알아? 오 알지. 거기다 파워에이드 따라서 마시면 맛있어? 나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먹어. 아 진짜? 먹어봐야겠다. 네 거기다 비타오백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그냥 거기 아이스크림 안에? 응. 그게 다 뭔가 얼음 조각들이잖아. 근데 맛있어. 맛있겠다. 인천 사람들만 아는 거야? 인천 사람들만 아니라? 인천에서 유명해? 네,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랑 그렇게 먹었어요. 저희끼리 여행 언제 가냐고요? 저희 그걸 가야 되는데. 저희 그 강릉 가기로 했잖아요, 다 같이. 언제 가냐? 근데 저희가 진짜 시간이 빠듯해서 다 같이 가야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왜냐면 그 이번에도 오셨어요 그 이모가. 아 이번에?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막 저희 오면은 펜션을 아무도 예약을 다 막아놓고 막. 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쓰는 펜션만 있으면 된다. 바로 차 끌고 안 갑니다. 막으셔도 된다. 저희는 저희 멤버들만 놀 수 있는 방만 있으면 된다. 제발 오라고 막 그러셨어요. 바로 큰 차 빌려서 다 태우고. 네. 차라리 솔라티를 운전하는 거지. 솔라티? 나는 이제 막 저는 면허가 없는데 제 친구들이나 뭐 형이나 다 면허가 있잖아요. 요즘 다 면허 빨리 보통 수업할 때 많이 따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상상을 막 해보거든. 나는 진짜 그 매니저 형들 진짜 매니저님들 운전 너무 잘하시잖아. 근데 난 뭔가 이렇게 돌면은 차 크니까 약간 부딪힐 것 같거든? 안 부딪히지. 근데 안 부딪혀. 이거 어떻게 해? 이게 감이 생겨. 이게 어떻게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거리감이 생겨. 그 감이 생기면은 아 이래도 뭐 안 부딪히지 하고 가는 거. 운전 팁이 있나요? 운전할 때. S분들도 운전 면허 이제 따시거나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팁이라고 하기에는 운전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운전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이든 많이 해봐야 늘잖아요 여러분. 네. 운전은 너무 어려워.
맞아요. 하면 된다니까. 저 상상이요. 저 상상 약간 현실적인 상상 말이에요. 약간 저는 약간 조금 좀비 나타나는 그런 조금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상은 안 하고 현실적인 상상 말이에요. 면허증만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너도 뭐... 왠지 면허증만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나는 나중에 운전 할 거야. 너 친구들한테 열심히 배워야겠다. 친구들 막 화낼 듯. 아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편한 게 우리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희는 아직 운전 뭐 차가 없으니까 뭐 매니저님들이 운전해 주시는 거 타거나. 근데 제 친구들도 막 조금씩 차가 생기니까 약간 택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야? 네, 그 너무 좋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 택시 같아요. 저 운전하는 거, 저 운전하는 브이로그 찍으면 카메라 못 찍겠거든요. 말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찍혀가지고 형 어떡해? 형 이제 얼마나 꼬꼬치 서가지고 이렇게 자꾸 형 이제 어떡해? 그래도 격려해주시네. 배우면 잘하실 듯?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격려가 칭찬을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결레보다 운전 자신 있다고요? 형 운전 진짜 잘해요. 아 근데 뭐 잘 하시겠죠. 저보다 오래 하셨으면 뭐. 아 저는 근데 큰 차를 잘 몰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난 나중에 작은 차 타고 싶다. 근데 저 운동신경 좀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형 그거 형네 보면 뭐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죠? 그게 뭐지? 뛰고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왕복으로. 그 왕복 달리기 아니야? 그 이름이 있어. 그래? 어 그게 우린 그런 거 아니야? 아세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찍고 와서 다시 찍고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또 찍고 이거 그 재는 거야? 어 재는 거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어. 몇 초 동안? 네. 제가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1등 한 적 있어요. 진짜로. 지금은? 셔틀런 맞아요. 셔틀런. 셔틀런? 네 셔틀런. 그냥 왕복 달리기라고 하면 되지. 셔틀런이라고 위에 평가회가 있어요. 그게 생활 챙기부에 들어가는. 근데 동네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회사예요. Together Studio. 나는 그거 1등 한 적 있는데 중학교 때 팔굽혀 펴기 60초를 줘. 어, 아 60초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어. 근데 형은 그거 말고도 1등 많이 했을 거야. 그거 60초에 70개 했습니다. 오, 70개? 네. 그 1초에도 아니고 0.0. 엄청 빨리 이게 그 어. 봉이 있어 작년 봉이 그거를. 그때는 되게 날쌔가지고 몸도 그때는 이렇게 막 둔하지 않았어.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근데 학교 다닐 때 약간 즐거웠던 일 중에 체육 시간, 자율 시간 중에 막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매점 가잖아요. 거기서 사먹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었어요. 형 학교 매점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아, 아니 없는 학교도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없었고 중학교 때는 나가서 버스 정류장 그 약간 파는 데 있잖아. 버스 정류장 앞에 쪽에 그런 데만 있었고 중학교 때는 매점이 없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매점이 있었어요. 마스타 알아? 어? 나 그거 많이 먹었고 진짜 그 소스 안에 어, 어. 약간 빵 푸득푸득하고 어릴 때 모든 맛있잖아요. 치아노타 이런 지금 먹으러 가면 못 먹겠어.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조금 건강하지 않은 건 나는 알지. 너무 기름지고 어, 약간 먹으면 조금 건강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나나콘. 나나콘 좋아했지. 나나콘은 진짜 이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맛있어요. 아 매점에서 좀 싸잖아요 또. 형 뭔가 많이 사줬을 것 같아 친구들. 조금 많이 사줬지. 그치?
동갑 내기는 뭐예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갑 내기 아세요? 동갑 내기? 빵 같은 거 같은데. 아폴로 알죠? 동갑 내기래. 동갑 내기. 그게 뭐죠? 난 나의 시선으로 맞춰. 수업 시간에 나나콘을 몰래 먹었다고요? 맨날? 근데 그걸 어떻게 몰래, 몰래 먹기 어려운데 그거 한 번 쓰면 그게 근데 녹지도 않아요. 맞아, 안 녹아. 잘 안 녹아요. 어, 이거 어떻게 수업 시간에 몰래 먹지? 꾀돌이 알죠? 그 검은 색깔, 아, 꾀돌이 알지. 약간 노란 색깔 같이 있는. 외국 S분들도 학교 다닐 때 매력 있으려나? 너희도 영어 할 줄 알아? Of course. 완전이죠. Okay. How are you? 잘 가 먹어, 이렇게. What time is now? 옛날에 축박주스 갔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거를 나 친구들끼리 나눠 먹자 해가지고 축박주스를 그 학교 책상 의자에 껴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놓고 책상으로 부셔요. 축박주스를 조각에 이렇게? 아니 축박주스 이렇게 축박 이렇게 축박주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 축박주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책상 의자로 이렇게 부셔 이렇게 이게 안에서 이렇게 부셔줘요. 가루 되는 거야?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나눠. 다 나오네. 신조리 긴 거. 오, 신조리 맛있지. 나 지금도 가끔 막 사 먹어 신조리. 우와, 멕시코. 멕시코 음식 맛있죠. 멕시코가 타코인가? 오늘 추천해 주세요. 네? 오늘 노래 추천. 오늘 노래 추천? 네. 오늘 노래 추천. 나 요즘 노래 뭐 듣지? 우선 요즘 행운의 빌어 좀 많이 들어요. 영서가 불러가지고. 영서 비세원형이 불러서. 아, 태환이 형이랑 태호 형이랑. 제 플레이리스트 좀 볼게요. 형 되게 다양하게 듣지 않아? 맞아요. 저는 완전 장르를 형 완전 막 힙합부터 케이팝까지 발라드 다 듣잖아. 다 들어요. 아까 저희 차 타고 이동할 때 형이 DJ 할 때 많거든요. 근데 노래 꽤 괜찮아요. 신나요, 신나요. 헬로 이라크. 헬로 그 폴 블랑크님의 썸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틀어줄 수 있어요? 아 이건 또 아 노래 안 돼? 노래 저작권 때문에 살짝만.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 뭔가 이것만 들어주는데? 폴 블랑코님의 썸머. 그 비오님이 피처링 하셨고 굉장히 좋습니다. 들으셨나요? 근데 노래가 정말 좋아요. 폴 블랑코 썸머. 한결의 잘생긴 이유 알려주세요. 잘생긴 이유가 있으세요? 그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네, 그건 너무 아이돌적인 멘트고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네, 진짜로 감사하고 있죠. 하나 더 추천해. 하나는 더 추천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거 좋잖아. 아, 이거요? 네. 아, 맞아요. 저 이것도 들어요. Kiss of Life 님들의 Shit. 그것도 듣습니다. 노래 좋더라고. 그리고 ATBO의 Text Me. 와, ATBO 분들의 에디티드도 있어요. 테스트미. 저 Text Me 진짜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 노래가. 노래 진짜 너무 약간 듣기 너무 좋아. 그리고
BA73 유준의 편지. 중업형으로 되어 있네. 버스.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아설감디 단단단. 이 댓글 보면 호흡 안 잡아. 뭔가 되게 다양한 노래가 있구나. 그러니까 노래도 있어. 대시랑 걸음마 오고 진짜 많이 듣는다 이거. 엄청 많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저는 안 더워. 근데 여기는 실내여가지고 안 더워요. 밖엔 진짜 더운데 제가 반팔을 많이 안 입어요.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어. 제 플레이리스트는 여기 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저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배고픕니다 여러분.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뭐 먹을 거예요? 저요? 네. 그냥 뭐 땡기는 거 먹지 않을까요? 뭐 먹을지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땡무반? 그거는 수박 주스 아닌가요? 그거 아까 먹었는데. 형 땡무반 좋아하잖아. 나 너무 좋아하지. 내가 빈속에 먹어가지고 지금. 그 여러분 빈속에 단 거 먹으면 좀 속이 막 이상하게 아픈 거 알죠? 내가 빈속에 밥부터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약간 밥으로 조금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점유추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해줬잖아요.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샤브샤브 드세요. 샤브샤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짜장면 대결할게요. 짜. 아, 뭐라 뭐라? 짜장면 대결할게요. 짜. 짜면. 짜. 짜면. 짜. 짜면. 짜. 짜면. 짜. 넣으셨어? 어. 한 번 더 하자.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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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수육 수육만 하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한 번 더 S로 L S L S L S.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어 캐치 캐치 좀 할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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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갑니다.